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 압승을 했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이 농공 행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 뭐 국회의장도 있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있고 그리고 이 총 그 자기들 진영에서의 입장을 대변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는데 자 이걸 놓고 많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우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지금은 그 원내대표는 보통 이 3선, 4선 이상 하는데, 그 3선, 4선 이상 되는 사람이 3, 40명이나 되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박찬대 한 사람만 나왔다. 자, 이걸 보면 박찬대는 이재명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심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심. 그래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국회의장, 자, 국회의장 자리는 여러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지금 그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제일 먼저 손을 든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자, 추미애는 본인이 6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다가 조정식. 자, 여기에 또 이재명 핵심 측근이고, 자, 그 뒤에 나온 사람이 바로 정성호입니다. 이 정성호는 이재명의 복심이고, 친명의 좌장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이 정성호가 나오니까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 추미애가 먼저 손을 들고 있고 여러모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내부에서 분열 양상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추미애를 지지하고 있는 개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개딸들이 추미애를 지지한다. 추미애만큼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추미애가 확실하게 지금 이 국회를 한쪽으로 뒤엎어 가지고 밀고 넘어갈 것 같아. 추미애도 본인도 그랬습니다. 자, 국회의장 자리는 중립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노골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입법을 자, 눈치 보지 않고, 여야 눈치 보지 않고 가겠다는 겁니다. 원래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습니다. 자,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본인이 당적을 내려놓고 가는데, 그런데 추미애는, 자, 내가 나서서 이 금수완박을 포함해서 앞으로 민감한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의 마음은 여기에 정성호에 있는 것 같아. 무엇보다도 이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됐을 경우에는, 자, 좌충우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다수당 폭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이재명이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재명의 말도 추미애가 듣지 않을 것 같아. 무엇보다도 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감방에 갈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추미애가 다음 수를 노리고 있다. 추미애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대권도 노리는 사람이다. 돈키호테 같은 성격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추미애가 자 이렇게 이재명 쪽에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추미애는 지금 개딸들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개딸들은 추미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딸 가운데서도 이재명을 지원하는 사람, 추미애를 지원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지금 이 국회의장을 놓고 개딸들이 분열하고 있다. 그래서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 그런데 계속해서 추미애가 자기가 국회의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쭉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우선 이 추미애에게 한 말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김어준도 추미애를 은근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 국회의장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3년 못 기다린다. 국회가 해달라 그러는데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지지층한테는 강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수사권 박탈하는 걸 입법으로 해결하겠다 안 해버리고 이런 걸 누누이 겪으면서 제발 좀 똑바로 해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회 네. 의장으로 만나면 그때처럼 하겠구나 제대로. 그래서 재미있는 그 합성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장석에 있고 그런 거 장단 있는 국회의장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민치가 중요한 거지 협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미니의 전당이라고 해놓고 왜 여야끼리 적당히 싸움하고 그래요. 되게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네. 제가 왜 무서워요 도대체. 뭐 얼마나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숨김이 없고 그러니까 무섭지. 재치는 사람 봐. 무서워. 자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뒤에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에게 트럼프 건네줬던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연설문을 주고 난 뒤에 나중에 낸시 펠로시가 연설 끝나오는데 트럼프하고 악수하자고 하니까 트럼프는 악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자, 이 트럼프 연설문을 찢어버리는데 그 사진을 딱 합성해 보여주면서 자,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고 뒤에서는 추미애가 이렇게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딱 떠오른 장면이 없어요. 이렇게 땡땡 한 게 그게 바로 탄핵입니다. 3년을 못 기다린다고 해놔놓고 떠오른 장면이 없어요. 해놓고 땡땡 해놔니까 탄핵. 그래서 웃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겠다. 뭐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다음에 대선을 가야 되고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쟁그름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추미애가 나서 좌측우들 불도저로 밀고 나갔다는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다가 대통령을 시켜두었듯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의 입장을 잘 말하고 있는 이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지금 모든 이 국민의힘 쪽에서 있는 패널인데 민주당 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국회 독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을 끼얹을 사람이 누구냐? 추미애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렇죠.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는 이러한 유리잔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한 방에 깨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공직선거법 이제 좀 있으면 판결 나올 거고요. 위증교사 좀 있으면 판결 나올 거고요. 쌍방울 제3자 뇌물죄 이제 수사 그 기소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법인카드 이런 것 중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게 굉장히 타격이 있을 텐데 제일 먼저 얼굴을 바꿀 사람이 추미애,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추미애 국회의장 카드가 그렇게 탐탁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청래까지 추미애와 정청래가 얼굴을 싹 바꾼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시켜줬던 게 문재인이고 추미애입니다. 그런데 자,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하는데 자, 자기를 그만두고 했다고 바로 이 문재인 보고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돌아선 게 바로 추미애다. 자, 정청래도 지금 이재명 앞장서갖고 호위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나 이 정청래가 노리는 거는 바로 이재명이 구속되면은 바로 그 자리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권력을 굉장히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그러니까 야당이지만 의석수가 많고 그 이재명 친명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면 하는 데만큼 우리는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무게 때문에 스스로 붕괴되고 넘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추미애가 국회의장 나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은근히 나온 게 지금 정성호 아닌가. 자, 여러 사람 중에 정성호가 나왔다는 것은 자, 이 민주당 쪽에서는 야, 저게 바로 명심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거기 뒤질세라 자, 김어준 방송에 나가고 이 추미애 관련해서 지금 이 개딸들이 추다르크다, 추장군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재명 친명과 여기 개딸들이 서서히 분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권력은 그 정점에 이 오르게 되면 그래서 또다시 권력이 분화하면서 분열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 그리고 비대위원장 간의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 그 옛날에는 아주 친한 관계였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권한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의 속성상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추미애가 지금 이재명에게 지금은 아 이재명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 윤석열 정부를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서서히 이제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추미애는 안 된다 라고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개딸들이 지금 계속해서 자 이 친명 그리고 이 정성호 공격하고 있는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개딸의 분화 이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분열 더불어민주당의 서서히 몰락의 길로 가지 않을까 나중에 이재명의 이 사법 처리를 놓고서도 서로가 이렇게 쫙 갈라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